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2600선을 깨고 내려갔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2600선 턱 밑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부근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틀 만에 다시 860선을 회복하면서 어제보다 0.69%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폭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주가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4월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상승세는 완만하게 약해진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또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지표가 오늘 밤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4월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 11일 수요일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민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논의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정은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한 2차 추경안은 33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인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일중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약속한 600만 원까지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갈 것이다. 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 후 추가 브리핑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네,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이번 추경 편성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 보상, 방역 요소 보강, 민생 물가 안정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연 당정 협의 모두 발언에서 손실보상 추경안 지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 검사비 등 필수 방역 소요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물가 안정 지원 방안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세계 잉여금, 하는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오늘 당정을 거쳐 목요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고 금요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집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0만 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고령층의 직접 일자리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4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요. 증가폭은 취업자 수가 100만 명 넘게 늘었던 올해 1월, 2월보다는 작지만 3월보다는 커졌습니다. 네, 일자리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고령층의 직접 일자리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령별, 업종별로 눈에 띄는 부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전체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50대, 20대, 30대, 40대에서도 일제히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의 취업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2015년 11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타격이 이어지면서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했고 금융보험업도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실업자 수는 8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 명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3%로 1%포인트 떨어지며 집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래 4월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629만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7만 명 감소했습니다. 네, 끝으로 종합부동산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을 하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 대통령의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의 대안으로 가능할 예정입니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에서 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는데요.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추가 인하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추가 인하 검토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 원이었다면 A씨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5%였던 지난해 종부세 91만 7천 원을 부담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로 인상되면 똑같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98만 4천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5%로 동결되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5%로 추가 인하되면 종부세는 더 내려가게 됩니다. 또 다주택자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주택수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본부의 장민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시 현재 시황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전장에 변동폭이 다소 짙게 나타났었죠. 경기 둔화 우려가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CPI 지수와 중국의 P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의 수입 관세 인하 가능성을도 시사하게 되면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에 하락폭이 다소 짙게 나타났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강박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5% 내린 2,59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해운주, 또 제지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더 견조한 모습이죠. 오전장에 출렁이는 모습도 보였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0.85% 오른 863포인트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일부 2차전지 관련주를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4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은 1,536억 원, 외국인은 1,980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5거래일 만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343억 원, 기관은 256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해운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미래 해운시장 선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중국 상해시 봉쇄 이후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을 입어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을 대상으로 물동량 증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HMM은 현재 3% 가까운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펜오션도 6.34%, 대한해운도 현재 8.94%의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점유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선물거래소에서 WTI 가격이 6%대 하락을 보이면서 10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었죠. 그에 따라 국내 관련주들도 하락세가 보여졌었는데요. 전일 추가적인 3%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유가의 하락 배경에는 아람코가 아시아와 유럽 수출 물량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석유는 현재 2%가 넘는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SOIL과 GS도 1%대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새로운 인사제도 실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도 동반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40만 원 선을 회복하더니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비덴트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죠. 경기 침체 우려로 비트코인 가격이 10%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비덴트도 오늘 5% 내외 하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임상 이상 돌입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나가주고 있죠.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에 대한 증가와 또 제한된 반도체 공급 증가로 SK하이닉스가 2, 3분기에 강력한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82% 오른 11만 2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MPK가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 흐름이 나타났었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프타 가격의 급등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0%대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2,87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영풍제지가 있습니다. 네, 영풍제지의 인수 전에 3일 PWC 한국토지신탁 이외에도 외국계 인프라 투자 기업인 IPN 코리아도 인수 전에 참여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8%대 급등 가져가주고 있고요. 14,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부터 짚어주실래요? 오늘 수급적인 면에서 좀 공통적인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어떤 종목도 종목이지만 이 업종 안에서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해운주에 대한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관심이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 수급시장으로 보면 느껴진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최근 벌크선 종합시향을 보여주는 이제 BDI죠. 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우선 이 해운주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BDI가 올해 최고치인 2,931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지난 1월에 1,391포인트로 저점을 찍은 뒤에 올해 3개월 만에 2배 이상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 브라질의 철강석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점 그리고 유럽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석탄을 다른 국가로부터 해상 운송을 통해 공급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큰 이런 상승의 주요 요인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중국이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또 강한 만큼 이 어떤 물동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벌크선사 같은 경우가 BDI 상승에 다른 수혜로 볼게 되지 않을까로 판단되면서 HMM 뭐 그리고 페노션 이런 종목들에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유통업 종도 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은 이제 아모르퍼시픽을 비롯한 이제 화장품 업종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마트, BGF 리테일, 현대백화점 같은 유통업체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모르퍼시픽이 상하이 공장을 재가동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모르퍼시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으로 그동안 좀 보냈는데 최근에 어떤 중국 당국 허가를 받아서 이 어떤 상하이 공장에 대한 부분 재가동을 하게 되는 점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 그리고 오늘 해운주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업종적인 특징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BDI 지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해운주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여기에 리오프닝 관련 주죠. 유통업체 쪽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특징적인 모습으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쪽일까요? 네, 유통업종 안에서도 뭐 1분기 시적도 괜찮았죠. 바로 이제 현대백화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89억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도 36%까지 올라간 모습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백화점,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어떤 실적에 주요하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안 좋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보다는 우리 주가 측면에서는 또 기저효과까지도 발휘하고 리오프닝으로 인한 이런 그 백화점 이제 대면에 대한 마켓 관련 업체들한테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본점 매출이 1월, 2월, 3월 달에 한 자릿수 증가하다가 이 4월 때부터 두 자릿수까지로 작년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기대감을 한층 갖고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지금 현재 한 64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1분기 대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컨센서스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 대한 좀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4월 달에 그 지표를 보면은 패션 부분 매출 증가율이 작년 대비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 어떤 명품 부분 쪽이 현대백화점의 실적을 기여했다고 한다면 이제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 쪽에서의 매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더 현대백화점의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MZ 세대에 겨냥한 이런 비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사업을 박차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도 괜찮고요. 목표가는 8만 5천 원, 현저가는 7만 원 말씀드립니다. 현재 7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대백화점 오늘 수급 특징주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목표 주가 8만 5천 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이고요. 골드스타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납부타이 납사 가격 폭등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납타 가격 폭등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뭐 최근에 뭐 석유 가격 포함해가지고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이라 보고 있고요. 이게 전쟁이 지속되면서 납사 가격이 굉장히 이제 뭐 두 배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그래서 이런 또 러시아의 비우호 국가로 거래 중단 요인이 볼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또 수요에 비해서 이런 공급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들이 이런 가격 폭등의 배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 관련주를 살펴보면은 또 그 흐름을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에코플라스틱이 있죠.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부품 및 금형을 제조 판매하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뭐 10%대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2%대 좀 줄어든 상황이고 뭐 고우랑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뭐 GNC 에너지라든가 뭐 서진 오토모티브, 코프라 이런 종목들이 있고 특히 이제 정책 수혜까지 좀 보면서 MPK라는 종목이 좀 굉장히 오늘 눈에 띄네요. 플라스틱 그 착색질 생산하는 기업으로 플라스틱 컴파운드 가공과 각종 기능성 칼라 마스터 배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역시 굉장히 상한가 근접까지 갔다가 좀 되돌림을 나오고 있고 또 에스폴리텍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광행용 시트 필름 생산 판매 업체로 오늘 뭐 굉장히 강한 모습 나오면서 다소 지금 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가 대비는 거의 한 4일, 5일 만에 한 40% 넘는 그런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기업들이 좀 어떤 단기 테마성으로 나프타 관련주를 엮이면서 아주 급등을 했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는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나프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가격 급등에 따른 그런 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 흐름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보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산업계는 이번 나프타 가격 급등 사태로 시름을 앓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나프타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의 타격은 어느 정도이며 또 가격 인상 규모는 어떻게 나타날지 짚어주시죠. 뭐 휘발유나 석유화학 등의 원료로 쓰인 나프타는 러시아산이 뭐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한 23%, 24% 정도 이제 차지한다고 있는데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원유에서 추출하는 원재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나프타 국제 가격은 톤당 약 $877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거래 가격은 뭐 한 사실상 제가 볼 때 한 1000불에 거의 가깝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불과 한 1년 전보다 거의 2배 이상 가격이 쪘다 볼 수 있고요. 코로나 사태로 한때는 $100대까지 이제 폭락을 했던 납타 가격이 석유 제품 수요 회복에 따라 완만하게 올랐고 또 유가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말 $700를 넘어서기도 하면서 굉장히 생산 비용에 부담이 됐는데요. 올해 또 3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그 유가 폭등과 나프타 공급 차질 우려가 나오면서 나프타 가격이 지금 톤당 거의 뭐 최고 $1000까지 돌파하면서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지금 다시 한번 가격 추가 상승 조짐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러시아산 납타 수입량 규모가 $43.8 billion,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조 3천억 규모 상당수의 그 수입이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납타 가격 상승에 대한 추이가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 기업들이 업황 부진은 물론이고 또 석유화, 합성 섬유 등에 들어가는 원가 비용은 당연히 이제 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 부담, 또 소비자는 이 생산 부담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또 소비가 부담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계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면서 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좀 악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나프타 가격은 화학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한데요. 이게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기업은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업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이제 1분기 발표는 했죠. 예, 일단 뭐 원유의 그 나프타 같은 경우 이제 원유의 부산물인 나프타는 사실 석유화학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재료이고 또 이를 원료로 합성 수지와 합성 고무, 또 합성 섬유 연료 등 그 화학 제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일상의 그런 소비재 산업재 전반적인 어떤 제품들이 굉장히 이제 만들어지는 만들어가는 게 없는 게 없다 정도로 이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 원재료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나프타가 석유화학 산업의 출발점인 만큼 나프타 가격은 화학 기업들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어떤 핵심 지표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이 비용 상승으로 연결돼서 수익성에 있어 좀 부정적 역할을 미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인데. 근데 이게 그런 뭐 실적이 있어서 이런 석유화학 업종은 뭐 나프타 가격만 볼 건 또 아닌 게 최근 석유화학 수요가 풀리다가도 다시 또 둔화가 되는 것도 또 문제의 요인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올해 초부터 그런 어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도시에 대한 봉쇄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수요 측면에서 좀 차질이 발생하는 것도 어떤 악재의 요인 중 하나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나프타 가격 인상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뭐 2분기 매출이 단순히 나프타 가격이 또 인상되고 있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금호석유화학이나 LG화학 이런 어떤 기업들이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는 조금 이제 20% 정도, 25% 정도 감소한 4,490원이 이제 집계가 됐는데 반면 이제 매출은 오히려 20% 정도 된 2조 1,900억 정도 이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2분기 영업이익도 뭐 하락세지만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나프타 가격 급등에 따른 뭐 수익성 하락이 있지만 뭐 견고한 타이어용 고무 수요가 살아있고 뭐 기능성 합성 고무 수요 등 그 고수익성 사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극단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LG화학도 마찬가지인데 원재료 가격 폭등, 뭐 유가와 물류비 부담 등의 상황이 있었지만 매출이 1분기에 11조 6천억, 영업이익 1조 원 정도를 달성했고 오히려 사상 최대 분기 매출과 1조 원대 영업이익을 이렇게 거뒀기 때문에 좀 선방을 한 편이고요. 또 석유화학 부문과 첨단 소재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는데 2분기도 물론 이제 이런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나프타 가격 유가 폭등으로 또 자동차 수요 감소 등으로 그런 다소 감소할 건 예상이 되는데 이런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석유화학 부분이나 뭐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 유지되고는 있고 또 첨단 소재 부문도 이렇게 수요가 지속 증가한다면 두 부분 모두 호전된 매출을 기록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나프타 가격 급등에 대한 관련된 관세도 조금 이제 좀 0%로 좀 적용해달라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정부도 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프타 가격 인상은 수익성 악화는 분명히 되겠지만 이런 기업들의 정부 지원과 고부가 가치 사업 지속, 앞으로 나아가 전쟁 종식 봉쇄 해제 등은 추가적인 수요 증가로 이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부정적 요인은 있지만 다른 것들이 좀 받쳐준다면은 2분기 실적도 긍정적인 건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나프타 관련주로 엮이는 NPK와 에코플라스틱의 상승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PLA 관련 정책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그 내용 한번 좀 살펴보면은 그 PLA라는 것이 저도 사실 좀 내용이 생소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는 PLA 관련된 좀 친환경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이라 할 수 있는데 흙 속이나 물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그런 친환경 플라스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그 PLA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폐플라스틱 열분의 재활용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부각되면 뭐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또 국정 과제에 따르면 산업부는 PLA 관련 평가 인증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석유화학 수소연료 재활용 등을 담당할 방침입니다. 또한 글로벌 PLA 시장이 향후 5년 이내에 뭐 3조 원 또는 제가 봤을 땐 그 이상으로도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은 기준이 좀 모호하지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기준과 시스템이 마련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플라스틱도 친환경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고 뭐 비용 절감 등 연구 개발이 잘 이루어진다면 수입 의존도도 낮추고 되려 플라스틱 강국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친환경 정책은 이제 뭐 더 이상 뭐 비용이라만 볼 수 있고 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업의 큰 자산으로 이제 엮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PLA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 이슈는 아니고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PLA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까다롭고 원료가 비싸서 대중화되기는 아직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관련 기업들의 성과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탑픽 종목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뭐 친환경이 그렇죠 늘 뭐 사실 우리 전기차도 보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미지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내연기관차가 사실상 뭐 종식 선언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PLA도 단순히 그 단기성 테마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그런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MPK, CTK 뭐 여러 가지 그런 에코그린 파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MPK나 에코그린 파워도 다양한 그런 어떤 그 플라스틱 관련 물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향후도 조금 더 지켜본다면은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서 좀 CTK라는 기업에 조금 더 눈여겨보이지더라고요. 그래서 탑픽 종목을 뭐 CTK로 이렇게 좀 뽑겠습니다. 이 CTK는 썩는 플라스틱을 연내 상용한다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요. 또 이 회사는 캐나다 자회사에 이렇게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분해 성질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설비도 구축해서 뭐 글로벌 기업이 요청하는 맞춤년 제작을 그런 제품 제작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어떤 국정 과제에 굉장히 부합하는 어떤 종목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또 기준 높은 선진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인증 확보가 이루어지고 정부 정책 실질적인 그런 수혜 및 향후 투자 및 MOU 확대가 계속적으로 기회가 되고 있고요. 이런 기업은 이제 ESG 경영과 정부 주도 지원을 넘어서 또 향후 뭐 대기업과의 꼭 CTK가 아니더라도 뭐 대기업과의 M&A 관련된 얘기도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때문에 CTK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단기성인 어떤 주제가 아니고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미래적이고 계속적 성장이 좀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기에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로드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프타 가격 폭등에 관련주 움직임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골드스타이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칼럼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 정책 연구원장이시죠. 최양호 원장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네.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급락세를 완전히 씻어내기에는 다소 힘이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이던데 오늘 뉴욕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발 매수세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네. 뭐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그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4월 CPI 소비자 물가 발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요. 미국 지금 뭐 평가들을 보면 투자자의
90% 정도가 지금 이 소비자 물가 발표에 대비해서 중립화를 시켜냈다는 게 지금 평가거든요. 그러면 잘 보시면요, 미국의 지금 유통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사실은 50% 정도 디스카운트 해야 됩니다. 조그만 양에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잘 풀린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라든가 정유학 전기 전자가 지금 굉장히 상승세에 가겠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데요.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들은 오늘 이제 반등이 일어났던 부분들로 생각하고요. 역시 이제 뭐 폭풍전야, 예.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 우리 시각으로 내일이겠죠. 그렇죠. 발표가 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정점론의 시장이 좀 주목하는 양상인데 일단 시장은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신뢰를 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앞으로 네. 증시 향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파월이 거짓말을 몇 번 했죠. 그래서 뭐 공급만 기대 없이 뭐 정상화될 것이다. 뭐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뭐 등등. 그다음에 빠르게 긴축 안 하겠다 했는데 다 거짓말인가가 이제 됐는데 자,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게 뭐냐면 왜 이분이 나와서 물가 얘기를 하지? 이게 나왔어요. 10일 날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예. 물가에 대해서 인플레에 대해서 엄중 대응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이틀 뒤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발표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엄중 대응하겠다 그러면 잡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네. 대통령까지 나와서 특별 성명을 내면은 지금 또 바이든 대통령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가 이거 우리가 적절하게 잘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딱 했는데 물가가 잡혔어요. 미국의 정치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뭐 조금 특별한 모습을 봤고요. 그다음에 PPI가 생산자 물가가요. 잡힌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PPI가 잡히면 뭐 CPI는 그대로 1개월 내지 2개월 후에는 잡히는데 어차피 이제 전망치가 지금 8.1% 나왔어요. 높죠. 그러나 전월에 8.4, 8.5보다는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지금 0.2%가 지금 오릅니다. 그러면 이 3월 달 걸로 상승률을 보면 전월 대비해서 1.2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지금 뭐 톤이 굉장히 다운되는 부분들로 지금 보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실 그 FOMC나 연준에서 가장 판단의 최초 기준으로 잡는 게 뭐냐면 고용시장인데 네. 고용시장에서 임금 상승률이 0.5에서 0.3으로 지금 떨어진 걸 지금 발표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용 안정과 이런 임금 상승을 우리가 억제하는 이 차원에서 물가가 높더라도 이것은 잡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연준의 아주 기준은 뭐냐면 일단 고용은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경제가 강하니 안 강하니를 지금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플레 꺾이는 거 아니야? 정점 치는 거 아니야? 피크아웃 아니야?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토대들은 지금 마련돼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뭐 아무리 그래도 지금 8%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의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잠시 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만약 이제 잘 나오고 연준이 얘기하는 부분들로 간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스케줄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올달 6월달에 이제 다시 0.5를 더 올리고 그러나 75BP는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확정을 짓는 부분.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지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뭐 금리를 인상하는 걸 스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시장의 인플레이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감축시키기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기대하면서 자기 투자까지도 지금 중립화해 놓는 그런 상태가 지금 뭐 미국 마찬가지 한국도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산재에 있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인 지지선이다라고 여겼던 2600선을 깨고 내려갔고 오늘도 일단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한 상황에서 그렇죠. 국내 증시가 좀 잘 버텼다라는 데는 분명 기업들의 호실적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좀 하던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는 뭐 200% 찬성을 하고요. 예. 실적까지도 나빴으면 굉장히 변동성이 뭐 심했던 장이라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들 보면은 실적은 늘었는데 과거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하던 것이 뭐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 굉장히 호된 질책을 지금 주가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상황이 안 갔습니다만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세요. 실적을 좋게 나오더라도 우선적으로 지금 해결돼야 될 게 글로벌 매크로 지수다 이거죠. 뭐 공급난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유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는 한 이 전체 움직임은 지금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일단은 CPI에 대한 관망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등등이 아직도 속속 녹아져 있는 2600 박스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증시가 불안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자동차 쪽, 반도체 쪽은 그래도 실적이 좋을 거다. 밝은 전망이 나오던데요. 원장님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이 두 업계에 대해서. 이게 자동차, 반도체 지금 업황 개선되나 자, 그러면 일단은 저기는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 아닙니까? 네. 수출 주로 하면은 지금 뭐 환율이 이렇게 좋으면 뭐 하나로 표시되는 실적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거에 대한 착시 현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다 두 군데 다 좋습니다. 지금 이연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뭐 가격에 대한 우려도 지금 없어지고 특히 이제 지금 뭐 2023년이나 돼야지 공급이 과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반도체 업황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지만 지금 뭐 그렇다면은 우리 삼성전자의 이제 뭐 영원한 적수라 할 수 있는 TSMC 거기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가가 뭐 거기도 지금 뭐 상승 여력을 하나도 지금 갖고 있는 점이 없어서 자 답은 이거죠. 매크로 글로벌 경제 지표가 지금은 모든 것을 지금 갖고 있고요. 삼성이 그럼 잘 안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우리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합니다만 결국은 삼성의 주가라는 것은 한 개인 기업의 주가라기보다도 우리 한국의 인덱스예요. 지수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신흥국에서 이런다? 그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이거든요. 그거 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오버슈팅하는 부분들도 지금 뭐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에 실적까지 나쁘면 진짜 이거는 굉장히 뭐 안 좋은 부분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말씀을 드리면 이 매크로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실적은 무조건 좋아야 되고 필요 조건이고 그다음에 매크로가 더 좋아지는 부분, 거기가 충분 조건이 돼서 상승 동력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코스피가 저점을 찍었냐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투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크로 얘기를 이제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약세장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한 다섯 가지 정도, 많게는 여섯 가지 정도의 선행 조건이 지금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뭐 끝나야죠. 끝나서 전체적인 이제 공급만뿐만 아니라 어떤 원자재, 그다음에 식량까지의 그런 공급이 풀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제 중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 뭐 지금 아시안 게임까지 반납을 하면서도 지금 지켜내려는 제로 코로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의 근간은 10월 달에 있는 공산당 전당대회까지는 계속 갔기 때문에 저 부분이 어떻게 저 부분을 뛰어넘는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지금 궁금해지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이제 급진적인 긴축 기조 이제 완화가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한 그 행위를 두고 두 가지의 해석이 필요할 텐데
경기가 나쁘면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덜 해야 될까요? 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경제만 보면 그렇지만 예. 이쪽에서는 빨리 그럼 이걸 끝내기 위해서 원인이 인플레이기 때문에 더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사파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파월이 독수리 탈을 쓰고 있는데 몸은 비둘기예요. 그래서 그 네. 밑에 이 논평도 재밌는 게 독수리이지만 비둘기의 털이 삐죽삐죽 나온 파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투자 심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 찍는 거 봐야죠. 뭐 그거는 뭐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어쨌든지 G1, G2가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는 것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전 세계적으로 좀 안정화된 부분들이 나오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뭐 금융위기라든가 뭐 IMF나 전체를 보면은 항상 선두에서 깃발을 두고 향도 역할을 했던 그런 개발을 그다음에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가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아쉽게도 지금 마이너스도 나오고 기대에 못 미치는 숫자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반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월 26일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GDP를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일 날 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고요. 12일 날 CPI 이제 나온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2일부터 26일까지 큰 뭐 이벤트는 없어요. 네. 근데 26일 날에 미국 경제성장률 발표하는 것까지가 5월 달에 있는 글로벌 매크로 지표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또 이 구간까지도 여러분들 잘 조심해서 진짜 서행 운전하셔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내일 발표될 그 4월 미국의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처럼 한 8.1% 정도로 나온다면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이 좀 급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종류에서 가장 근원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플레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분명히 반응을 할 거고요. 자, 한번 반응하면은 이제 의심하는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럼 더 반등이 될 거는 그 다음 부분, 그 다음 달에 CPI까지가 떨어지는 모습만 2개월 연속에 보면은 거기서부터는 치고 나가는. 따라서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자, 상반기보다는 나은 하반기가 준비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부분들이 있어서 5월 12일 날 발표가 된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활달하게 준비를 하시는 부분들로 가셔야 되는데 자 진짜로 어려운 일은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뭐 산업 종목 이런 거를 추천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신은 없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그쪽에 대한 해안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그리고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네. 그래서 큰 흐름을 갖고 지금 하시는 거고 지금은 물론 뭐 활발하게 하신다는 게 활발하게 조사를 하시고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입장으로 현금액을 다수 보유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 중에 하나고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쉬는 것도 투자의 한 방편입니다. 예, 산재한 매크로 변수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인사이트를 얻어봤습니다.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이시죠.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